맛의 올가미, 맛의 덫, 맛의 감옥. 하이하이. 자, 오늘은 드디어 주문에 성공했습니다. 유명 유튜버시죠. 문추의 육공방에서 풀드포크 주문했습니다. 24,000원에 400g 주문했고요. 배송비 별도로 있습니다. 8시간이나 훈련해서 만든 풀드포크를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만 데펴서 먹을 수 있는데요.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같이 먹을 술을 페어링스 따라란 따라란 딴 호가든스 짠짠스. 일단 비주얼을 보면 약간 장조림 같은데 이거는 통째로 구운 다음에 다 자기자기 찢어 놓은 거죠. 자. 와. 와. 문추님 유튜브 보면 이거 먹는 영상이 있는데 약간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오버가 아니네요. 엄청 부드럽습니다. 이 훈연 향이랑 맛이랑 미쳤습니다 그냥. 자, 여기서 군 특제 소스 다 묻혀가지고. 소스도 맛있네요. 소스도 살짝 새콤한 바베큐 소스 베이스인데 막 이런저런 향신료랑 많이 들어갔는데 맛있습니다. 빵에다가 딱 싸가 풀드포크 버거로 먹어봅시다. 빵을 싹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고기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그리고 소스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쫙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고기 듬뿍 더 올려가지고 짜잔스. 와, 이거 지금 빵이랑 먹어도 맛있는데요.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돼지고기가 400g에 이 정도 가격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텍사스 현지 가서 먹어도 이 정도 가격 한다고 합니다. 그런 거 집에서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데펴서 먹는 거 치고는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요새 치킨도 뭐 다 2만원씩 하는데 치킨 먹을 바에 진짜 이거 먹겠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더 버거 하나 딱 찢어가지고. 이거 원래 콜슬로 뭐 그런 야채들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. 좀 뭐 샐러드랑 야채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소스 짠짠스. 맛의 올가미, 맛의 덫, 맛의 감옥. 자, 오늘은 문추의 육공방 풀드포크 한번 먹어봤는데요. 와, 이거 지겨줍니다. 이거 뭐 빵이랑 먹든 밥이랑 먹든 샐러드랑 먹든 무조건 다 맛있습니다. 딱 특정 시간에 한정된 물량만 팔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춰서 구매하셔야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풀드포크 말고 다른 제품들도 있던데 꼭 먹어보고 싶네요. 문추님 잘 먹었습니다. 끝!